사이 쿠키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자, 하나 완성 상사기 쿠키였습니다. 서린님이 그리시 신청해주신 큐베로즈와 블루오팔 작힌가봐요. 아, 근데 머리가 화려하다. 일단 나는 만족스러운데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두 번째도 완료. 08675님이 신청해주신 어머니가 계셨구나. 어머니가 계셨구나. 어? 괜찮을지도? 괜찮을지도? 여기까지. 아, 레굴루스였습니다. 자, 사랑님의 자켓.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동그랗게 한번 그려볼까요? 굿! 어, 이건 잘 그려졌다. 예곡님이네요. 네. 이번엔 요거 그려봅시다. 휴드갈 단은 갈색이네요. 84-42. 아, 오, 깃발 넣으니까 좀 더 캐릭터가 사는데? 좋다. 아, 펄루님의 캐릭터, 신청 캐릭터. 친구도 커런트처럼 머리가 반반이군요, 색깔이. 어,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아, 요 마음에 든다. 우주비님의 정매야 눈뜬 걸 그러실 수 있나요? 어려운 주문이군요. 우주비도 어려운데. 더 손댈 게 없는데? 에, 여기까지 하겠는데. 전사 소녀 가넷입니다. 강아지 펄 토끼는 나나 꼭 그려주세요. 아, 여기 아 댕댕이 귀여운데? 댕댕이랑 토끼 인형 그려달라고 하시니까 그려봅시다. 어, 일단 난 괜찮은데. 아, 좋아요. 유자님의 신청 캐릭터 자세는 요 서 있는 걸로 일러스트 요거 참고해서 그려봅시다. 도전. 아, 얼굴이 약간 시계? 스마일이었습니다. 이걸 미대야 그렸다니 믿기지가 않아. 아, 저도 각 잡고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잘. 귀엽네요, 동글동글. 루기님 그리면 뭔가 동글동글한 게 귀여워요. 아이고 귀엽다. 또 귀엽게 잘 그리셨네. 다음 새싹님의 그림. 자, 새싹님 거 그려봅시다. 테두리가 초록색이군요. 어, 좋다. 어, 이쁜데? 이쁜데? 이번에는 레인님의 캐릭터. 아니면 흑백으로 그냥 해드릴까요? 흑백 좋아하시면? 흑백으로 할게요, 그러면. 아, 근데 이거 좀 캐릭터 귀여운데요? 금방 그리셨다고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천유형님 네, 신청해주신 체리맛 쿠키. 체리맛 쿠키. 조금 얼굴이 얼굴이 조금 찌뿌댔지만 일단 괜찮네요.
모자까지 그리려고 좀 낮추고 싶었거든요. 키우님 그림 원래 선이 얇아가지고 얇은 선으로 했는데 잘 어울리네요. 야, 34분이나 걸렸네? 최장 기록이 아닌가? 평소 눈팅만 하시다가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펜토키 어디 게임에 나오던데? 게임 캐릭터라던데? 오케이, 아까보단 낫네요. 조금 살렸네. 다음은 도치님의 캐릭터 쿠키 형식으로 그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쿠키 형식이라 하길래 랜드로이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랜드로이드도 이미지 다운받아놨습니다. 오케이, 초쇼마 쿠키 완성. 처음 보시는 분이 또 보내주셨는데 뭔가 귀엽네요. 나비 컨셉이래요. 나비. 뭔가 귀엽다. 괴짜 박사님 거. 또 등신대가 엄청 기네. 느낌은 잘 살아서 좋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여우래요, 여우. 티라미수고요, 이름은 여우랍니다. 오케이. 귀여운데? 따꾸악기님의 자켓 따꾸악기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끝. 자, 따꾸아키님의 자켓 따꾸아키였습니다. 20개의 리버스 팬아트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뿌듯했고요. 그림 실력도 나날이 늘어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꽤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한번 또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바.